저는 그렇게 절제도 잘 못하고요. 계획 짠 대로 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. 그래도 계획 짜요. 왜? 지금 애고 기쁘라고 계획 짜줘요. 지금 이 순간 의미 있음 하는 거예요. 멀리 보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의미 있음 하세요. 탐진치 없으면 우주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? 탐진치 경험하려고 태어나신 거예요, 여러분. 생각, 감정, 오감 경험하려고 태어난 신이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좀 모자란 신인 거예요. 그리고 그 모자란 신이 우주에서 제일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. 모자람 속에서 신성을 구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. 저는 알뜰하게 제 에고 챙겨가면서 삽니다. 제 에고 날마다 기분 좋으라고 할수 있는 거다 합니다. 남들이 볼때막 저런 추잡스러운 하는 짓도 합니다. 뭐 양심이 크게 어긋나는 거 아니면 합니다. 육바라밀이란 연금술을 닦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잡철들 모이는 게 좋아요. 왜? 잡철이 순금되니까. 예, 제 뭔가 잡념들 모아가지고 육바라밀로 녹여서 보살도 합니다. 그걸로. 고철 모으는 사람도 있는데 잡념은 가만히 있어도 쏟아져 나오니까 좋죠. 그 온갖 잡념들 가지고 잘 따라가면 거기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있고 인류를 살 길도 거기 들어있고 저의 모든 영감도 저의 망상과 잡념에서 얻어요. 그러니까 영화도 보여줘야 되고 드라마도 보여주고 만화도 보여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저는 그 거리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멋진 부동산 보는 거 좋아하고 그래야 막 영감이 오거든요. 연금술사들이 되세요. 연금술사는 잡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 다다익선이지. 여러분은 양심 연금술사가 되셔야 됩니다. 탐진치랑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. 오, 요거 실한 탐진치인데? 하고 고철 보면 막 군침 흘리는 분처럼. 오, 요거 쓸만한데? 요 분노? 탐진치 다쓸 때가 있어요. 분노 이용해가지고요. 정진바람을 닦는 거고요. 그쵸? 탐욕 이용해가지고 여러분. 아니, 욕심이 나야 태식도 하고, 욕심이 나야 견성을 하죠. 12,000 양심 연금술사가 나와서 우리나라 바꿔놓을 겁니다. 전 세계 바꿔놓을 겁니다. 그게 개벽입니다. 인류에게 보살이 뭔지 보여줘야 됩니다. 실제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. 제가 여러분한테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, 저를. 그러니까 제가 뭐 숨기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저는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. 제 탐진치 지금도 왕성합니다. 양심으로 탐진치를 법제하는 능력을 나날이 길러갈 뿐이에요. 저한테 혹시 금욕이나 금식 이런 거 요구하실 거면 다른 고승이나 다른 전문가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 금욕 덕후. 저는 그런 금욕이나 금식 덕후가 아니에요. 육바라밀 덕후지.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 드리고, 뭐가 된다, 안 된다, 다 얘기해 드려야 돼요. 그래야 여러분이 정확한 상을 가지고 공부할 수가 있어요. 제가 사기쳐 버리면 여러분 다 죽어요. 다 망해요. 저는 그러면 하느님한테 아주, 저기, 피로자나 회장님한테 벌 받습니다.